자, 우리 오순 씨. Come baby, co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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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성훈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어주 좀 땡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 부끄러웠다, 부끄러웠다. 갑자기 뭘 하시나 했어요. 부끄러우셔가지고. 우주 멤버도 한 분씩 좀 목소리 좀 들을게요. 그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고, 연식을 맡고 있는 오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즈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고 또 랩도 맡고 있고 예? 비트박스, MC, 잔심부름 등등을 맡고 있는 막내 사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사또. 특이하네요. 예, 뭐 그러면 뭐 저도 뭐 네. 비주얼 맡고 있고요. 네. 예. 그 작편곡 및 프로듀서 맡고 네? 있는 네. 공영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야말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건반 및 서브 보컬 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완이 아, 예. 비주얼 다 맡고 있대. 비주얼 아, 이게 뭐야? 제가 얼굴만 보면 아이돌이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 라디오 아니에요, 오승우 씨. 얼굴 다 보여. 거짓말 못해 지금. 네. 리더는 네. 누굽니까? 아, 저는 제가 이제 오승우 씨가 리더예요. 나이로 연식이 있으니까. 야, 근데 다 사투리를 쓰세요? 아, 저희가 다 대구에서 경산, 대구 경산에서 올라왔어요. 네네네. 예. 이름처럼 오즈의 마법사 그 오즈처럼요. 네. 저희가 꿈과 희망을 안고 아~ 네, 그걸 또 오승우 씨가 도로시예요? 네. 허수아비 누구예요? 허수아비 저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사또 씨. 예.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사자가 사자가 있는데. 예, 제가 사자하면 됩니다. 백사자. 공현주 씨가 아 머리 스타일이 지금 턱수염이랑 이게 털이 지금 머리 스타일 저 상태에 조금만 더 길면 난다김이에요. 그렇죠. 난다김이 저런 머리를 했었어요. 조금 더 길게. 아, 그래? 우리 예. 완이 군이 그러면은 심장 없는 양철. 양철. 네. 비슷하다 이미지가. 네. 어, 다 네. 그렇게 나오네요. 네. 김수용 씨는 뭐 그런 거 마법사. 마법사. 흑마녀, 흑마녀. 예. 흑마녀. 흑마녀. 김수용 씨가 이제 연예계 생활이 25년째이기 때문에 네. 대충 이제 이름과 멤버들만 보면 이 팀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거 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오즈 팀 어떻습니까? 오즈 좋아요. 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맥락 없이 못하고 하셔가지고. 예, 예. 아니, 저와 이제 콜라보 공연하면 아주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김수진 슬쩍 이런 건가요? 갑자기요? 콜라보로. 네. 아, 그렇군요. 뭐 서브 보컬 필요 없어요? 네? 서브 보컬이? 네? 네. 아니에요. 아직 필요 없는 걸로. 네네. 예, 타악기 예. 필요 없어요? 타악기 뭐 하시죠? 어떤 연주 가능하세요? 저 오고무. 오고무요? 네, 한국 무용 오고무 있죠? 네, 막 던지시는군요. 허우증이 많이 생겼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 그 볼에 그 볼로 목탁 치는 거 가능하신 거, 그거 빼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아니, 송은희 씨가 네. 몇 년도 데뷔하셨죠? 데뷔가 93년도죠. 사또가 93년생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사또 예. 93년생. 예. 이제 24살. 그렇습니다. 어, 나이가 딱 나오고 데뷔 년도랑 같아요. 네, 아, 송은 씨 24년 되셨네요. 아니, 오승우 씨랑 그럼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맞아요. 아니, 좀, 그 누나랑 일하면서 좀 힘든 적 없었어요? 아, 그. 나이 차이가 이제 조금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본인은 인정하시지 않으시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조금 있는 게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네. 다 이상하다고 하세요. 아, 왜 곤소 있어? 고집이라고 하세요.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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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정합니다. 네. 고집으로. 네. 너무 웃겠네요. 아, 네. 아, 옷을 진짜 너무 못 입어요. 젊잖아요. 아, 기억이네요. 얼마나 입어요. 이것도 그나마 제가 양복을 입고 해가지고 아. 입고 나온 거고. 아니, 지금 그 머리 색깔이랑 안경이랑 네네. 음목걸이랑 네. 다 예쁜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네. 지금 저희 나름 제가 홍대에서 이제 스캔을 싹 한번 뜬 다음에 이렇게 네. 카피해서 입거든요. 그러면은 어. 다 이상하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어. 아, 그런 지금 점들이. 오늘 옷 입은 것 중에 오승우 씨가 제일 이상한데요. 네. 네. 아, 저렇게 입는다고 나름 입었는데 이상한가요? 예. 네. 네. 아니 앉아주세요. 네. 네. 갑자기 라디오 하듯이 벌떡 일어나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 네. 오승우 씨랑 김수영 씨랑은 좀 인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 옛날에 만난 적 있는 아니요, 아니요. 처음 예. 뵙겠습니다. 선배님, 완전 선배님. TV로나 뵙죠? 네, 저 아, 실물로. 네, 팬 입장에서만. 그럼 김수용 씨는 오승훈 씨 어떤 작품을 제일 기억하세요? 그 시트콤. 네. 네.
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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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그게 언제예요, 논스톱이?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때 시즌 몇? 4여서 네. 어떤 분들과 같이 했죠 그때? 앤디, 전진 씨, 야. 윤종신 선배님, 그리고 뭐 윤지, 예슬이, 몽이, 너무 기려상 같은. 네, 지금은 너무 다 친해졌어. 네, 근석 씨도 있었네요. 네. 장근석 씨요? 네네. 네. 네. 연애 편지 생각난다고. 아. 천생연분. 네네네네.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네, 천생연분. 아~ 영표 아가씨로 유명했죠. 예, 예. 영표 아가씨. 그리고 무한걸스 생각나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여자 3명이 있는데 다 무한걸스 출신이네요. 그러네요. 맞네요. 승은 씨가 이제 시작 멤버고. 네. 네. 우리 제가 마무리 투수예요. 마무리 투수. 저만 들어가면 그렇게 없어져. 왜 이렇게 저만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예. 아,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뭐 하나 했는데 2주 만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요? 방송이. 소리 선물 없이? 예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조심하세요. 오늘 마지막 방송. 안 돼.